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식 경과보고, 1980년 5월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원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권력을 강탈하려고 내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1980년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에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유혈 진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시위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압으로 구타하고 심지어는 총까지 사용하는 유혈 진압을 자행하여 순식간에 광주는 아부귀환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잔악한 만악에 분노한 광주 시민과 전라도민은 5월 20일 차량 시위를 계기로 계엄군과 적극적으로 맞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였습니다. 5월 21일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에 밀린 계엄군은 오후 1시경 계엄군의 잔인한 만행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계엄군의 집단 발표로 5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5월 21일 오후 광주 시내에서 퇴각한 계엄군은 광주를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변경하였고 광주 역약에서 주둔한 동안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헌혈의 행렬이 줄을 이었고 치안부재 상황에서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완벽한 시민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으로부터 광주를 지키고 자체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새벽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의 평화적 노력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불순분자의 난동에 의해 광주가 무정부 사태가 되어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조작된 명분을 내세워 무력으로 진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진입하는 계엄군과 맞서 광주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전라남도 도청에 남아 저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총에 맞아 사망하거나 붙잡혀갔고 열흘 동안 5.18 민주화운동은 참혹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5월 27일 도청에 남아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시민군들의 창렬한 희생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정의와 양심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광주학살을 통해 권력을 강점했던 신군부 세력에는 씻을 수 없는 국민 학살이라는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27일 막을 내렸지만 해마다 5월이 되면 5.18 민주화운동의 시행자들이 묻혀있던 5.18 묘지는 이 나라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투쟁의 뜻과 힘을 모으는 결의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군부 정권은 5.18 묘지를 없애기 위해 가족들을 협박하고 해유하여 묘지 이장을 해체하는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투쟁하는 광주 민주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땅의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분신과 투쟁 등으로 산하여 가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적 민주대장정은 1987년 6월 항쟁을 정점으로 군부 정권을 굴복시켰고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5.18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되어 계엄군의 만행에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1994년 5월 광주 시민사회는 5.18 진실규명과 학살 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해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하면서 5.18 진상규명의 학살 책임자들의 단죄를 시도하였고
1997년 마침내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학살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의 투쟁과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 12월 국회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18 민주화운동은 참호했던 상흔을 딛고 법적, 제도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반인륜적 학살 책임자들의 단죄, 그리고 제도적 명예회복, 민주화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의 밑거름이 됨으로써 세계 각처의 민주, 인권, 정의를 위한 운동은 물론 과거 청산과 기념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93년 정부에서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희생자들의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의 묘지가 조성되었고 2001년에는 5.18 민주화 예우법에 따라 국민묘지로 승격되어 우리는 물론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교육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는 우리나라 현대사 자료로는 최초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는 다시 이런 국가폭력의 반인륜적 만행이 발붙일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를 성장시켰고 후손에게 밀려줄 자랑스러운 역사로 5.18 민주화운동을 자리매김하게 이르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와 광주 시민을 대신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과 정신계승투쟁에 힘과 뜻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80년 5월 투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유가족을 비롯하여 부상과 고문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들의 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보수와 진보, 이념의 갈등을 극복하고 5.18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경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부산대회장 김우식입니다.